월뭐애 학원비를 뭐 10만 원씩 주는데 그거 보고 애낳을 여자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10년간 애 낳는데 쓴 국가 예산이 150조야. 이거요, 이거 사형감이야, 사형. 그래서 나는 시골 가면 지금 할머니들 뿐이거든. 그래서 나는 옛날에 벌써 25년 전에 정치혁명, 경제혁명이 별건 줄 알아요? 결혼을 제때시키고 출산을 제때시키면 우리는 다잘 사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이때, 야, 우리나라는 앞으로 25년 후에는 우리나라 망하겠다, 이거. 우리나라는 노인만 남는다. 내가 혼자 소리지.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냐. 쟤는 뭐, 결혼하는데 1억을 준대. 애 낳으면 3천만 원 준대. 이런 거야, 20년 전에. 내보고. 그, 저 완전 미친놈이래. 그, 이제 두고 봐라. 너그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좀 많은 것 같지? 그때는 뭐라 하잖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고 앉아 있어요. 두 사람이 두 사람 나니까 인구는 그대로 두자, 이거지. 그래서, 야, 이거 나라 망하겠다. 왜 저런 표를 쓰냐? 내가 그랬어요. 알겠죠? 아니, 둘이가 결혼했으면 네 명은 낳아야 될거 아니야. 이래야 경제가 살아. 그래서 지금 인구가, 우리 남한 인구가 8천만 명. 우리나라 국민 경제가 5만 불. 요렇게 됐을 거야. 맞아, 맞아요. 아. 그런데, 허경영이는 미친놈이야. 저놈은 이상한 소리를 해. 왜 결혼하는 사람한테 1억을 주냐? 그때요, 1억만 줬으면 목숨 걸고 결혼하네. 그리고 애 하나 낳을 때마다 3천만 원씩을 주니까 지금 한 1, 2억 되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애, 지금요, 애 낳으면 10만 원 준대. 그러면 10만 원 그거 받습니까? 월뭐애 학원비를 뭐 10만 원씩 준대. 그거 보고 애 낳을 여자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10년간 애 낳는데 쓴 국가 예산이 150조야. 이거요, 이거 사형감이야, 사형. 맞아, 맞아요. 여러분의 국가 예산은 전부 요렇게 쓰이고 있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실제 애 낳는 사람한테 지금 돈한 1억씩 줘봐. 애 낳지. 근데 야, 니애 낳으면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도와줄게. 누가 애를 낳아요? 이런 전략을 썼으면 사람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일이 대유행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맞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 다 없애주고 나서 노인만 착착 늘어나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유엔에서 먼저 없어지겠다. 왜 그러냐? 인구 때문에. 그거를 내다본 사람이 누가 있었다고요? 허경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혁명이 따로 없어. 경제혁명이 따로 없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인구가 8천만 명, 이거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거야. GNP 5만 불. 이 정도면 우리는 단단해, 안 해요? 근데 요걸 놓쳐버렸어. 근데 다음 여러분들이 기회가 하나 있어. 늦었지만 허경영이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기는 뭐가 살아있어요? 하도 불려, 길거리에 붙들려가지고 사진 찍어주다 추운데 그냥 얼어가지고. 아주 돌아갈 뻔했어. 그래. 아니, 그냥 막, 그 추운 데서 밤 12시까지 붙들려가지고. 내만 붙들면 소주 마시라, 뭐 해라, 사진 찍자. 아, 그래, 내가 시달려가지고. 아주 고생입니다, 요새. 알겠습니까? 기온은 추운 데다가 하늘 보면 또 얼마나 춥다고. 뭐 내가 호강한다고, 거기서. 위풍도 엄청나요, 위풍도. 응? 아, 말도 마세요. 내 혼자서 거기 있는데, 무엇이 밥맛이 있겠어? 그래, 안 그래? 뭐,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야 돼도 너무해. 그렇게 거짓말 한 사람들이 무술년부터 서리 맞는다고 했죠?
경력